배틀이다. 아니 배틀페이지라고? 무슨 생각이지 이 녀석? 1600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순간 번호 빵구미와 젤리와 함께합니다. 야 이게 디붕이 덱? 은근 강한데? 어, 이 덱 거의 1티어급인데? 야 이거 언제 지는 거야? 많이 센데? 르르리오! 아 하필 후공이야. 하필 후공!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D의 힘! D히어로들이여! 내게 힘을 빌려줘! 내 상대를 하기에 충분하군. 오랜만에 의욕이 넘치는데 듀얼! 듀얼? 간다! 내 턴이다! 요지 막는 그 이상한 나오나? 치명이 어쩌고 나오나? 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몬스터를 일반 소환! 디바! 몬스터 효과 발동! 디바는 이 녀석이다! 중간병! 몬스터를 특수 소환! 안면 표시가 압박이야 이게. 너무 압박이야. 나는 몬스터를 일반 소환! 중명까지 없애려고 저격병까지. 온몸이 끓어오른다. 풀 전개 온인가? 나와라! 99.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 아 이거 두 개로 비비네 그냥. 나와라! 사일런트 앵그러! 붙이 오는구나. 사일런트 앵그러! 잠들었던 대지와 바다의 힘이 하나가 될 때 오는 건가? 새로운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엑시즈 소환! 샤크 드레이크? 희망 진용 온! 넘버즈 37! 깨어나라! 넘버즈 37! 희망 진용 스파이더 샤크! 공수 천 공격에 천 까놓네. 빡센데 벌써 엑시가 두 개야? 난 이걸로 턴엔드다. 프로의 천수를 보여주지. 많이 위험해. 일단 데스티니 드로우. 마법 카드 발동. 데스티니 드로우. 두 장 드로우. 스킬 발동. 프로의 천수를 보여주겠어. 디펜드가에 갖다 버려. 뉴욕의 시계타보. 여긴 바로 디히어로가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장 소지. 빌드 마법. 뉴욕의 시계탑 발동. 돌아라 운명의 바늘이여. 가리켜라! 운명의 시간을! 도와주지 않겠어! 사이클론 폐해 추가. 이 뒤에 문제입니다. 이 뒤에. 하하 이거 어떡하지? 고민 중. 나와라! 데스티니 히어로 드릴가이! 얘도 쓸 텐데 효과를 직공하는 수밖에 없나? 어설퍼. 지금 쓰네. 몬스터 효과 발동! 아쉽게 되었군. 몬스터 아, 효과 발동! 터져라 그냥. 카드를 덮어두겠다. 야, 두 장이야. 카드를 덮어두겠다. 하나 차례를 끝내지. 간다. 내 턴이다. 빌드 마법. 유혹의 시계탑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해. 근데 이건 모르기가 어려운데 유혹의 시계탑은 유명해서. 몬스터 효과 발동! 만화로 유명하잖아. GX에서 유명해서. 카드를 세트! 배틀이다! 배틀을 한다고? 따라 플레이어의 죽겠는데? 다이렉터 택! 유혹의 시계탑의 효과 발동. 어 뭐지? 무슨 일이 난 거야? 어리둥절? 어리둥절? 엔드페이즈 시!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퍼든 카드 오픈! 속공 마법 발동! 잠깐만 지금 부수면 드레드가이가 나오네요. 덱스 나오지? 시계탑 파괴 턴엔드다! 프로의 천수를 어? 보여주지! 내 차례다! 드로우! 그렇네. 한 턴만 참을걸. 당했다! 묘지에서 발동하는 필드 마법 효과였어. 깜빡했다! 이럴수가! 도망쳐! 내 목표는 원래 이긴 거야 근데. 그 정도까지 원래 이긴 거죠? 쉬면 알았는데 나도 시계탑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묘지에서 걔가 발동했고. 재밌게 보시려면 구독 한 번씩 잊지 마세요. 깜빡했다! 하지만 이제 알죠. 서로 몰랐어 심형을. 이미 내 승리는 결정돼 있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패배의 방법뿐이다. 우리의 콤보 플레이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듀얼! 프로의 천수를 보여주지. 패 또는 덱. 선 넘네. 묘지까지 돼야지. 패 또는 덱이라고? 그러면 나와라.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가져올 카드는 대놓고 블루디 가져와. 대놓고? 아니 아니야. 뽑으면 돼. 디바인가를 가져오고 뽑으면 돼요. 블루디를. 일단 스킬 발동.
최고의 전술을 보여주겠어. 디바인을 버리고 유혹의 실탑을 가져온다. 여긴 바로 디히어로가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 장소지. 필드 마법 유혹의 실탑 발동. 돌아라 운명의 바늘이여, 가리켜라 운명의 시간을. 봐주지 않겠어. 세개 놓고 사이클론을 추가. 마법 카드 발동. 데스티니 더우. 버리고 두장 들어. 하나 세트. 카드를 엎어놓겠다. 턴핸드. 차례를 끝내지. 우리들의 차례다. 필드 마법 유혹의 시계탑 발동. 이런 세트. 다미안대가 패선 신의 힘조차 봉인된단 말이다. 녀석 올 생각인가. 다면 마수 데스카디우스 소환. 올 생각이구만. 저것도 특수한 잘 돼요. 데스카디우스 나름 좀 쌤. 하지만 그래봤자 데미지는 안 받아. 몬스터 효과 발동. 데스카디우스를 가져올 생각이구만. 아 배틀 가면 마수 데스카디우스로 건기야. 다크 디스트럭션. 오케이. 프로의 전술을 보여주지. 리버스 카드 오픈.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속공 마법 발동. 유혹의 시계탑을 파괴하지. 필드 마법 유혹의 시계탑 발동. 지금 홀로 외롭게 갇혀있던 새로운 디히어로가 풀려난다. 나와라 데스티니 히어로 드레드가이. 기분이 옴. 레드가이의 이펙트 발동. 나와라 드릴 가이 디바인 가이. 나와라 데스티니 히어로 드릴 가이. 나와라 데스티니 히어로 디바인 가이. 그리고 이 최강의 괴력맨은 공격력만의 합계가 된다. 그래도 안 되네. 괴력몬 바레멜 두 마리로 오버레이드의 토크를 구축. 잘 봐도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 거선생 데틀리 신 몬스터 효과 발동. 보내고 묘지로 가지 마세요. 카드를 엎어놓겠다. 나와라 나와라 데스티니 히어로 디펜드 가이. 배틀 디펜드 가이로 공격. 가라 드레드 가이. 드레드 가이 막을 게 있네. 이 녀석 뭔가 있어. 이러면은 위험한데. 크리보가 있나봐. 몬스터 효과 발동. 랭크업이다. 점수가 패스. 속공 마법 발동. 끝났어. 잘 봐도 몬스터를 특수 소환. 체크메이트. 직접 공격하겠어. 그렇게는 그래, 안 그래. 몬스터 효과 발동. 위험한데? 디붕 때문에 위험한데? 차례를 마치겠어. 죽는 거 아니겠지? 뛰어. 네.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이게 빛과 어둠의 융합 전술. 하나 더 오네. 대위기다. 가면 마수 데스카디우스를 특수 소환. 데스카디우스는 죽음의 순간에 가면을 남기고 간다. 휴, 그나마 다행이야. 배틀 데스카디우스로 때려. 몬스터로 공격. 맞다. 겨우 이 정도냐? 가면 마수 데스카디우스로 건기야. 디브 이제 끝이다. 디버스 카드 오픈. 지금이다. 넌 이제 무방비 상태.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디렉터 택이다. 속공 마법 발동. 공격하겠다. 이게 되나? 상대 의해잖아. 웃기는군. 몬스터 효과 발동. 가져가지. 몬스터 효과 발동. 가져간. 아버지가 남겨주신 디히어로의 힘을 맞힌다. 믿겠어. 몬스터 카드 뽑았다. 끝내볼까? 듀얼은 즐거우니까. 나와라 디히어로 디시전 가이. 디시전 가이 이펙트 발동. 프로스 듀얼리스트를 이길 거라 생각했나? 배틀 배틀이다. 아니 배틀 페이지라고? 무슨 생각이지 이 녀석? 1600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순간 속공 마법 발동. 해석 속공 마법 발동. 저건 이 히어로를 진화시키는 최종의 카드지. 나와라 암기. 잘 봐도 몬스터를 특수 소환. 아니 그 카드는 다이렉터 택이다. 2800으로도 공격력이 못 미쳐. 크메이트. 하지만 몬스터로 직접 이 카드를 공격할 수 있지. 머신
이것이 뒤의 힘이다. 하츠나! 무사할 거야! 주저한 모양이군. 주저한 모양이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녀석은 진정한 듀얼리스트가 될 수 없어. 마치 애니의 상가 됐죠. 애니의 바로 한 장면이죠. 기가 막힌 한 장면이었습니다.